언론인 다 많이 접한 우리 건설자들은 미국과 남한 당국의 군사적 도발에 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. 앞에서는 대화를 기마처럼 외워대면서 대화의 막기에서는 상대방을 겨냥한 침략의 칼을 벼리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서 그들이 과연 대화의 진지한가에 대해 문을 더해주고 있습니다. 미국이 제 아무리 힘으로 어지부르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혁명적 군인 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위대한 신호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덕을 맞으며 만수대 지구 살림집을 세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겠습니다. 만일 미국이 여의 이 땅에 전쟁의 불금을 몰아온다면 건설장에서 빛나는 위원을 세워놓은 것처럼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안겨주신 일승의 담력과 배짱으로 손에 총을 잡고 적들의 침략기들을 아는 이진명에 부리겠습니다.